결정을 한 주 원인은 뭡니까? 아무래도 일본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 대한 우리의 그 수출 관리 문제를 삼았는데요. 보다 근본적인 것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로 인한 양국의 신뢰가 손상을 받았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한국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나라로 국제사회에 인식을 시키기 위한 그 조치로 보여집니다. 현재 세코 히로시케 경제산업상이 관련된 내용들을 지금 현재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1100개 품목에 대한 전략물자와 관련해서는 수입이 당장 막히는 것은 아니지만 수입하는 데 상당한 애로사항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와 관련해서는 화학이라든지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와 관련된 우리의 주력 품목들 같은 경우에는 대일과 관련된 소재나 부품 수입에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제 뭐 과기에서 의결했지만 이게 금방 시행되는 건 아니고 8월 23일까지 공고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국면별 시나리오를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까지 포함해서요. 네, 가기를 통과한 만큼 오늘 그 세코 히로시케 경제산업상이 이제 서명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베 신조 총리가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나루히토 일본 왕이 공표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관보에 게재하는 날부터 21일 뒤에 본격적인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늦어도 8월 말에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적용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제 앞으로 천여 개에 달하는 전략 물자들 같은 경우에는 까다로운 수출 절차를 거치게 되고요. 일본이 마음만 먹으면은 사실상 수출 심사 기간을 조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국산화라든지 뭐 수입 대체가 어려운 일부 뭐 제조 장비나 소재 그리고 2차 전지 핵심 부품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한국에 대한 견제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보입니다. 네. 자, 이제 문제는 이제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건데 일단 뉴스 나오면서 순간적으로 촉 밀렸다가 좀 낙폭을 줄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이런 국면에서 어떤 투자가 필요한지 좀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탈일본과 관련된 정부의 그 정책 그 지원들이 이제 계속 속속 발표로 되고 있는데요. 효과까지 기다리려면은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정도가 걸리게 됩니다. 뭐 소재나 장비 국산화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뭐 유럽이라든지 다른 나라로부터 대체하는 작업들을 서둘러야 되겠고요. 또 한일 경제 전쟁에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같은 핵심 산업에 경쟁력을 잃지 않아야 되는데요. 뭐 증시에서는 반사 이익 종목을 찾는 종목들이 빨라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특히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전공정 업체라든지 소재 국산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찾는 노력이 좀 있을 거로 보여지고요. 반면에 후공정 업체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너무 선투자 하시는 거는 좋은 전략은 좀 아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저 추가적으로 어제 사실 보면은 아셈에서 폼페이오가 뭔가 좀 중재를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이제 일본이 그 미국의 중재안을 일축한 걸로 봐야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정치적으로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 되겠고요. 또 국민 감정도 현재 한국에 대한 제재가 압도적인 상황인 만큼 아베는 이런 강경 분위기를 계속 몰고 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재는 상당히 좀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뭐 때리는 시어머니보다는 말리는 시누이가 밉다는 만큼 이번 갈등은 한일 역사 문제하고 맞물려 떨어져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중재를 하면 사태가 더 꼬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뭐 한미일 3국의 그 관계가 원만하게 유지되는 게 최상의 방법이지만 그렇다고 미국이 한일 문제 감독관이 될 생각을 한다든지 더더욱 중재자가 되려는 노력은 아무래도 소극적이지 않을까 보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뭐 바쁘실 텐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조용찬 미중산업경제연구소장 모시고 오늘 일본 가기에서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그 내용 관련해서 긴급 점검을 해봤습니다. 사실 어제부터 자민당 내에서는 이제 헌법 개정에 대한 논의들이 발언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아마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쪽을 좀 더 압박을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뭐 들리는 얘기는 이제 아주 큰 연예계 스캔들도 하나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우리 시장이 어떻게 견뎌내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